오늘은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추수감사절 휴일을 하루 앞두고 다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4.41%의 거래가 됐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종목의 절반 이상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23일 오늘 밤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 시간 23일 미국 주식시장은 추수감사절 휴일로 인해서 하루 휴장을 하고 또 다음날 하루 뒤 24일에는 오후 1시까지로 거래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회의록에서 통화정책이 제한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인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오늘 다우가 0.53% 상승해서 35,273, S&P 500 지수는 0.41% 상승해서 4,556, 나스닥 종합지수가 0.46% 상승 14,26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3% 상승해서 3,745입니다. 미국 증시가 내년까지 상승 랠리를 지속할 것이란 강세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RBC 캐피털은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S&P 500 지수가 내년 연말까지 5,300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P 500 지수 종가 대비 17%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기업 실적, 밸류에이션, 정치 경제, 시장 심리, 주식과 채권 사이의 자산 상관관계를 반영한 모델을 분석한 결과 내년 증시 강세장이 예상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어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도 S&P 500 전망치를 5000으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빅테크주들을 보면 빅세븐 종목들 엔비디아 테슬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빅테크주들 7, 7종목 중에서 올해 상승폭이 가장 컸던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기로 했던 샘 알트먼이 결국 오픈 AI CEO로 복귀합니다. 오픈 AI는 샘 알트먼이 CEO로 복귀할 것이라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알트먼 복귀와 함께 오픈 AI는 이사회도 개편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픈 AI 이사회는 올트먼을 전격 해임했었습니다. 그 후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AI 연구팀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로써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오픈 AI 투자자들과 직원들이 올트먼의 복귀를 목표로 이사회를 계속 압박을 하면서 그의 오픈 AI 복귀 가능성이 다시 거론됐었습니다. CEO 자리에서 쫓겨난 지 5일 만에 챗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올트먼이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로 복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오픈 AI의 내부 갈등 사태에서 최대 승자는 오픈 AI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은 자신의 X, 옛 트위터죠. 거기에 글을 올려 복귀 소감을 밝혔습니다. 나는 오픈 AI를 사랑하며 지난 며칠 동안 내가 했던 일은 이 팀과 팀의 사명을 함께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라고 말이죠. 오픈 AI 이사회가 올트먼을 갑작스럽게 해임한 이유는 AI의 안정성과 상업화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인간의 명령이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하고 사고하고 결정하는 AI가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사들이 올트먼의 해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트먼도 AI를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강력한 AI 모델 개발과 상업화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올트먼의 복귀로 오픈 AI는 좀 더 AI 상업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됐고 이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1.3% 오른 377.8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또 사상 최고가예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지 2일 만에 다시 또 갈아치웠습니다. 엔비디아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올해 3분기 실적 매출액은 181억 2천만 달러, 전년 동기비 206% 증가, 100% 두 배가 아니라 206%나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161억 8천만 달러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4.02달러, 전년 동기 대비 593.1%, 약 600%, 7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 3.37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의 4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들면서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 영향에 대한 우려도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규제로 4분기 매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에요. 엔비디아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4분기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수출 통제를 받는 중국과 기타 지역 매출이 지난 몇 분기 동안 자사 데이터센터 매출의 약 20에서 25%를 차지했다면서 4분기 이들 지역의 매출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3분기 호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앞다퉈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하락했지만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월가에서 700달러 목표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투자 은행은 번스타인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두 기업 모두 엔비디아의 향후 12개월 목표가를 7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약 40%의 추가 상승 여력을 제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애널리스트도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수출 규제 리스크에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리스크가 엔비디아의 발목을 붙잡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지역의 강한 수요로 충분히 상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웰스파고는 675달러, 스티펠은 665달러, JP모건과 BMO 캐피털은 650달러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전장 대비 2.46% 하락한 487.1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엔비디아와 함께 테슬라 주가 2.9% 하락한 234.2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30일 197.36달러를 장기 저점으로 반등하나 했더니 다시 떨어진 것입니다. 지난 7월 18일 당시 기록했던 영고점 293달러와 비교해 60달러 가까이 낮은 수준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풍부한 유동성과 전기차 전환 기대감을 등에 업고 폭등세를 타왔습니다. 2020년 초만 해도 20에서 30달러 주식이었었는데 2021년 11월 한때 400달러를 돌파했을 정도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 선두인 테슬라 주식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유독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올해는 주가는 108달러에서 293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내린 것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기능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에서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미리 알았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또 한번 중국 판매가를 다시 또 인상했습니다. 그저께 21일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날부터 모델 Y 롱레인지 공식 판매가를 2,000위안 약 36만원 정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이번 중국 내 판매가 인상은 최근 한 달 새 네 번째로 앞서서 10월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모델3와 모델Y 판매가를 세 차례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